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BTS 부산 무료 콘서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TS는 이제 방탄소년단이고요. 부산 무료 콘서트 비용이 한 70억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찬 등으로 충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2년 10월 15일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공연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0, 2030년이죠.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 콘서트고요. Yet to come in 부산이라는 그 제목으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시 이제 부산에 뭐 돌아오기를 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부산 세계 박람회가 유치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전 세계 생중계 온라인 스트리밍도 동시에 하고요. 부산항 라이브 플레이까지도 동시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TS는 이제 멤버들이 뭐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비, 정국 이렇게 여러 멤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BTS의 이제 주요 히트곡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버터입니다. 버터. 영어로 읽으면 영어식으로 읽으면 버를 이렇게 있겠죠. 버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제 이 책에서도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이 책에서도 이 BTS의 제가 다이너마이트의 가사를 좀 넣었습니다. 제 책에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 이렇게 이제 책의 제목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결국 아주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뭐쭉 여러 개가 이제 이야기가 되죠. 코사하, I'm in the stars tonight. 오늘 밤 나는 별들 속에 있으니. So, 그래서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맞죠? 내 안에 불꽃으로 이 밤을 밝히는 걸 지켜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shoes on, get up in the room, in the moon.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우유 한잔 자신나게 놀자.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킹콩이 드럼을 롤링스톤처럼 연주해.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집으로 걸어가며 노래해. Jump up to the top of Lebron. 르브론처럼 높이 뛰어올라. 딩동, call me on my phone. 딩동 나한테 전화해. Ice tea and a game of ping pong. Ice tea와 탁구한 게임. This is getting heavy. 점점 분위기가 뜨거워져.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울리는 베이스 들리니? 나는 준비되었어.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 and soul. 펑크와 소울이 이 밤, 이 도시를 밝혀. So I'm lighted up like dynamite. 다이너마이트처럼 빛나게 해줄게.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친구들 데려와 여기 모여봐. Whoever wanna come along.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Day or night, the sky is alive. 낮에도 밤에도 하늘은 눈부셔. So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그래서 우리는 아침이 올 때까지 춤을 춰.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신사숙녀 여러분, 고민은 내게 맡기고 집중하세요. I'm diamond, you know, I grow. 나 다이아몬드야. 빛나는 거 너도 알지? Let's go. 가자. Dynamite, life is a dynamite. 다이너마이트, 인생은 다이너마이트. 이런 이야기죠. 이 가사가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는 가사죠. 이게 2020년에 빌보드 차트 1위 곡이고요. 방탄소년단의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해설도 설명을 쭉 책에다가 해놨습니다.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이 9연패를 달성한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무료 공연도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BTS가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의 노래는 이제 이 노래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도 있고요. 또 이제 버터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버터라는 노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